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국에서 쇼핑센터에 가서 파킹장에서 재미있는 표시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Parking reserved for military and veterans.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 파킹 낫은 현역군인과 예비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역군인과 예비역 여러분, 당신이 국가에 대한 서비스에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표시판인데 이것도 뭐 허접한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파킹 랏 중에서 제일 좋은 데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국내선 항공기를 타다 보면은 현역군인을 제일 먼저 타게 맹길고 그 다음에 노약자를 타게 합니다. 물론 모든 미국의 국내 항공사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항공사들이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는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 클래스 앤 노약자 타게 하고 뭐 군인에 대한 우대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제 가슴 속에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인데 이게 단순히 뭐 국방비 규모가 크고 최신의 전투기 항공모함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구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소프트 파워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뭐 요번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시듯이 이 하드 파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군사력 수준에서 제가 볼 실질적으로 세계 2등입니다. 뭐 국방비 규모는 그러니까 중국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국방에 대한 노하우 기술력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따지면 2위거든요. 세계 2위의 하드 파워를 가진 러시아가 진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서 지금 뭐 몇 달 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하드 파워는 러시아보다 약하지만 소프트 파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러시아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이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이 2차 대전 때 6주 만에 독일군한테 파리가 점령당하고 프랑스가 항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탱크 숫자나 대포의 화력은 프랑스군이 더 독일보다 숫자도 많고 우수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드 파워는 프랑스가 독일보다 더 강하고 우수했는데 소프트 파워에서 진 겁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수뇌부는 야, 앞으로 전쟁은 참호전이라고 생각하고 1차 대전 때가 참호전이었죠. 이 마지노선에 철벽 방어선을 쳐놓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독일의 장군들은 그게 아니야. 앞으로 전쟁 기갑전이야. 그래갖고 확 기갑전으로 뚫고 들어갔고 프랑스가 항복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야, 그러면 미국이 왜 강한가? 저는 분명히 여러 번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하드 파워가 뭐 국방비가 많고 좋은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 특별한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국민과 아메리칸 소사이어티가 군을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군을 아끼는 겁니다. 군을 아끼고 두 번째 이유는 국가가 미군의 입장에서는 총을 들고 싸우는 미군의 입장은 국가가 내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위해서 싸우면 완벽히 모든 걸 책임져 준다. 얘가 책임져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내가 제대하면은 뭐 GIB나 여러 가지 의료 혜택 그런 뿐만이 아니고 혹시 내가 부상당하든지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우리 가족은 국가가 잘 보호해 준다. 이런 그 상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지만 왜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충성심이죠. 애국심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와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 간의 어떤 상호 의무입니다. 아,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면은 국가는 군인을 철저히 보호해준다. 이런 상호 의무인데 이 말은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는 게요. 미국에서는 한번 명예훈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 끝난답니다. 뭐 연금 많아지고 평생 의료보장이고 어느 정도로 미국 사회가 이 군인을 존중해지냐면 명예훈장 받은 사람이 공공집회 가면은 그 공공집회에서는 어나운스를 해야 됩니다. 아, 이 자리에 명예훈장을 받은 뭐 예비역 뭐 육군 대위가 옵니다. 그러면서 기립박수를 치게 돼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 군인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데 6.25 때 제가 들은 감명 깊은 이야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25 때 이제 국군 장교의 미망인인 남편이 국군 장교였는데 전사한 것 같습니다. 부산에 피난 가서 어린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미군 부대를 찾아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남편이 미군의 그 무공 훈장을 받았나 봅니다. 뭐 동성 훈장 그 정도를 받았는데 이렇게 보따리에 들고 미군 부대를 찾아가는데 미군 부대 앞에 미군하고 한국군 헌병이 둘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 아낙네가 이렇게 미군 부대장을 만나겠다니까 한국군 헌병이 아 안 된다 이렇게 살짝 했는데 탁 이렇게 보따리에서 미국 무공 훈장이 땅바닥에 탁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뭔가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미군 헌병이 그 미국의 무공 훈장을 보자마자 딱 경례를 하고 그 자리에서 부대장한테 데리고 가고 부대장도 그 미군의 무공 훈장을 보자마자 미군 부대에서 일자리를 줘갖고 무사히 피난 생활을 마치겠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강해졌나를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9.11 테러 사태가 미국을 완전히 바꿨답니다. 안보관 국방력에 대한 생각을. 그 전만 해도 야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군이 왜 해외에 나가서 왜 싸워? 우리 미국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만연했는데 9.11 사태가 딱 일어나서 모든 아메리카이나 미국 정부나 이게 생각한 게 야 이거 미국 본토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구나. 해외에서 테러리스트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그 9.11 사태 식으로 당하는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대테러전 이라크하고 전쟁도 벌이고 막 아프간 시리아 쪽으로 미국 파괴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국민이 미군을 쳐다보는 거 해외에서 미군이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 그거를 느껴갖고 미군이 더 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미국의 전투력 변화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베트남전 1960년대 그때 미국의 전투력이 아주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전투력이 떨어진 거를 그걸 보여주는 게 1980년에 그 이란 인질 구출 사태의 실패죠. 지미 카터 대령 때 아주 바닥을 친 겁니다. 미국의 그 전투력이 이건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90년대 정보 혁명 그 다음에 9.11 사태 이러면서 미국의 전투력이 강해지고 강한 미군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베트남 전쟁의 기원을 보면 미군이 베트남에 참전한 거는 베트남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되게 진행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당시 미군 내에서 젊은이 사이에 히피 운동이 일어나고 막 반전 데모가 심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베트남 정글에서 싸우느냐? 저기 반전 데모하는 거 보면 End the war in Vietnam.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전쟁을 끝나자고 반전 데모가 심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베트남 역사를 잘 알았어야 돼요. 미국의 워싱턴이 1945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나서 북쪽에서 이 항일 운동을 하던 호치민군이 일본하고 항복무사 조인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다 진주해갖고 완전히 지배하고 독립이 된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쫓겨갔던 프랑스군이 다시 와가지고 식민지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DMBF라고 저 하노이 북쪽 산림지대에서 한판 붙었어요. 그래갖고 1954년 3월에 붙었는데 여기서 최종의 프랑스군이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거의 맨발의 군대 호지민 군대하고 저 지압장군한테 그래갖고 1954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가 이제 호지민 그쪽 종교대표한테 뭐라 했냐면 야 졌다 졌어 우리가 뭐 상당수가 포로 잡혔으니까 포로 좀 풀어가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도천에서 손 뗄게. 그렇지만 좀 시간을 다오. 왜냐면 현지 교민들을 철수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17도 선을 그어가지고 북쪽은 너희 호지민 군대가 직접 들어와. 그렇지만 남쪽은 일정 기간 후에 우리가 프랑스가 뭐 자유선거에 의해서 하고 철수할게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이 남베트남에다 친불 정권을 세웠고 독재 정권이 됐고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뒤를 이어서 미국이 들어간 거죠. 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싸우는 미군 자체가 우리가 왜 베트남에서 싸운지에 대한 어떤 사명의식이나 문제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 구출 실패는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 아니 어쩌면 저렇게 못 싸울까 생각할 정도로 러시아군이 참 이 악수를 두고 있는데 참 이 1980년에 있었던 이란 구출 사건도 세계가 놀랐습니다. 야 미군이 저렇게 엉망인가? 간단히 사연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란에 있는 미 대사관에 잡힌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 항공모함에서 헬리콥터 8대가 떴습니다. 이제 헬리콥터 8대가 떴는데 최소한도 6대는 있어야지 이제 이란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3대가 모래 폭풍 만나고 뭐 엔진 고장으로 그냥 부시작해 버렸어요. 아니 그 당연히 이란에 모래 폭풍이 있는지 알고 준비했어야죠. 이것부터도 미군이 엉성하고 두 번째는 이 5대밖에 안 남으니까 인질 국줄 작전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야 철수하자 실패다 철수하는 와중에 헬기하고 미군의 급위기가 이렇게 충돌해 갖고 미군이 희생자만 하고 그 다음에 조종사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란에 있는 CIA 스파이 요원 명단을 그냥 놔두고 나왔어요. 비행기에요. 잘못하면은 CIA 요원이 잡힐 뻔했는데 다행히 도망 나왔다 그거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엉성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도 잘 알지만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뭐 인권 존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군의 군비를 대폭 감청하고 미국의 해외 스파이 첩보망 CIA 활동을 굉장히 축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력이 군사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그 실수를 미군이 저지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을 못하죠. 포기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딱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인권? 이거 무슨 군비 축소야? 강한 미국, 강한 군대 그러면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국방비만 증액했을 뿐 아니라 국방개혁도 했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그룹 레이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들어와서 IT,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의 무기 시스템의 경쟁에서 미국이 우월하게 맹렬화됩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만 해도 미국이 하고 미군 비행기가 붙으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미국이가 우수했답니다. 우선 러시아 무기는 메카닉이 좋거든요. 뭐 엔진 파워, 회전 동력 이런 게 좋은데 정보화가 되면서 정밀유도 미사일, 정밀유도 폭탄, 그 다음에 전자전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무기 시스템을 정보해갖고 우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듯이 뭐 제블린, 스팅건 미사일, 다 이 전자유도 방식으로 해갖고, 러시아 탱크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밍 기술. 요번에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도 우크라이나 레이더망 이런 거를 이렇게 무력화시켜서 러시아군도 재밍을 했다. 재밍이라는 게 뭐냐면, 재밍이라는 그 특수 비행기가 와서 이렇게 상대분의 통신장치, 레이더 시스템을 혼란시키는 건데, 러시아군도 하긴 했대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완전히 잘 안 통하고 허접하게 재밍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걸프전쟁이나 이라크전쟁에서는 미군은 완벽하게 재밍해갖고 그 막강한 이라크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 미군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절대로 국가가 나를 소모품으로 쓰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인간 존중, 군인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군인을, 자기 나라 군인을 소모품으로 쓴 나라들이 많죠. 단적인 내가 우리 6.25 때 중공군의 그 인해전술이죠. 이건 완전히 인해전술이죠. 총바지를 소모품으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태평양 전쟁의 경우는 만약에 국가가 군인을 소모품으로 쓰면 결국은 전쟁에서 진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제로선 비행기였지 않습니까? 이게 제로선 비행기가 개전 초기에는 이게 세계 최강이었어요. 이 제로선 비행기가 휙 급상승하고 이렇게 회전 반격을 주고 미국 전투기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게 붙으면은 이 제로선 전투기한테 미국 전투기 한 대 두 대가 격추되는 정도로 우수한 전투기였는데 이 비행기를 이렇게 재빠르게 기동성이 좋게 하려면 비행기가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조종석에 방탄막을 안쳐주고 철갑으로 방탄막을 안쳐주고 연료탱크에 보호막을 안 맹렬화됩니다. 비행기를 가볍게 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종사의 생명을 경시한 거죠. 제로선 전투기 조종사를 일본군이 소모품으로 쓴 겁니다. 얼마나 일본군이 소모품으로 썼냐면 대만에 주둔한 일본 항공대가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최신이었는데 하도 소모품이니까 그 최우수한 최신 최정예 조종사 100명 중에서 한 2명 밖에 못 살아볼 정도로 계속 전투에 투입하니까 아무리 우수한 파일럿들이도 결국은
격추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군은 그러지 않았답니다. 아, 조종사 보안은 철갑 방탄을 다 조종석 옆에 쳐주고 16개 이렇게 이 보호막을 쳤기 때문에 드럭 총격전하다가 제로선을 한 방 맞으면 그냥 팡 폭발이고 떨어지는데 미군은 미국 비행기는 몇 발 맞아도 그냥 돌아오고 그다음에 미군은 우수한 조종사는 일정 기간에는 후방으로 빼줬답니다. 이거 생명을 존중해요. 빼줘가지고 교관을 요원을 하면서 후배 조종사를 양성하게 맹렬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쟁 말기 1944년 필리핀 해전할 때는 일본의 항공모함하고 함재기는 있는데 이걸 조종할 조종사가 없는 거예요. 조종사. 왜냐면 우수한 조종사를 생명을 경시하고 다 소모품으로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급하게 조종사를 양성해갖고 함재기에 태우고 하늘에 띄우니까 무슨 일이 벌냐면 필리핀 해저에서는 미군 그 함재기 조종사를 칠면조 사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미국 함재기 한 대가 일본 함재기 20대 30대 그냥 다 떨어뜨린 겁니다. 왜냐면 초짜 그 이 함재기 조종사들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군인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한데 미국은 그게 나아져. 우리가 잘 알 때 철저하게 미군 한 명을 다 이렇게 국가가 존중해 주고 얼마나 미군이 그 파일럿들을 이 생명을 존중했냐면 어느 일정 지역에 미군 비행기가 폭격하러 가면은 그 아래 미국 잠수함 부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혹시 파일럿가 맞고 대공포로 맞고 떨어지면은 바닷속에 있던 미국 잠수함이 조종사를 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조종사는 아, 자신 있죠. 한 방 맞고 떨어져도 잠수함 이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어떤 강한 두 번째 소프트 파워고 그다음에 이제 예, 재밌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미국은 자유의 나라니까 뭐 군인들 간의 군기, 군율이 뭐 이렇게 뭐 느슨하고 헐렁하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 이제 미군을 좀 잘 아시는 분한테 전화로 제가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미군은 군기를 어떻게 잡냐면 감봉, 월급을 깎고 강등을 시켜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그 부사관이 장교한테 엉겼답니다. 이렇게 약간 명령을 불복종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상병으로 짝대기 세 개로 강등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미군의 역사에 보면 그냥 이 군율을 어기고 막 군법을 위반하면 그냥 무자비하게 강등을 시켰는데 어떤 미국 장군 별 하나는 대령으로 강등됐는데 다시 별 다는데 8년이 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군은 우리가 밖에서 본 것 같이 아주 냉혹한 군율을 중시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군입니다. 장군은 이 장군들 이 러시아군 장군하고 이 중화인민공화국 장군하고 미국하고 장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요번에 그 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러시아 국방장관이 저 오른쪽 푸틴 옆에 있는 그 세르게이 쇼이구 장군 아닙니까? 저 장군은 작전에 실패했거든요. 처음에 초기에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을 실패한 겁니다. 작전에 전쟁에 실패한 장군은 경질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경질시키고 민주국가면 당연히 경질시키는데 경질 안 시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러시아나 이 중국 붉은 중국 같은 어떤 전제국가나 공산국가에서는 장군이 유능한 장군이냐 하는 장군의 재질보다는 충성심이 정치적인 충성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국방장관 한 번 장군은 영원한 장군이 있는데 미군은 안 그렇답니다. 미군은 우리 막말로 말해서 장군은 엄청난 책임감 있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장군은 조금 잘못하면 그냥 경질당하는데 한국에 있는 미 공군이 70군인데 70군이 별 3개 공군 장군이 1년에 일정 시간은 전투비행을 해야 됩니다. 전투비행. 이 정도로 미군은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전투 능력을 키워야 되고 장군이라고 폼 잡고 뭐 지휘봉수 드리는 게 아니고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솔선수범 했으니까 또 재밌는 얘기가 캘리포니아 펜딜턴이라는 해병대 기지가 있는데 해병대 기지 앞에서 한국 교민분이 세탁소를 하나 봅니다. 근데 미군들은 복장 규정이 엄격해 갖고 이렇게 복장 이렇게
이 상의 잡아갖고 여기하고 메시지서 떨어지면 이 상의를 딱 맞게 이렇게 이 줄여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럴 때면 미군들이 이렇게 이 세탁소 앞에 줄을 쓴답니다. 옷 줄이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가운데쯤에서 그 미 해병대 기지 사령관, 기지 사령관은 이렇게 사병도서에 줄 서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본인은 당연히 줄 서고, 옆에 있는 미군 병사들도 뒤에 이렇게 보면 자기 별이 스타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장군이라고 뭐 특권 갖고, 비켜, 비켜, 내가 먼저가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 그런 장군이, 그런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사병들이 충심으로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 이 사진, 두 사진을 보면, 예, 미국의 이제 펜타곤은 미 국방부, 그때 뭐 점심 때 뭐, 이 조깅하는 미 군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왜 미 군인들이 왜 조깅을 하나, 그게 뭐 취미가 조깅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군은 장군 진급할 때 이 배에 살이 있지 않습니까? 배에 살이 있으면 감점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부 취임식할 때 제 가운데가 제임스 매티스 해병대 이 장군이고 국방장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해군 제독 이렇게 쭉 있는데 저 장군들 딱 보세요. 사진 멀리서 봐도 전혀 배 나온 장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거 러시아 국방장관 저 푸틴 오른쪽에 있는 저 장군은 전면에서 자세히 보면 그러지만 옆면에서 보니까 배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엄격한 지휘 책임입니다. 이게 2차 대전 때부터 한국 전쟁도 역사를 보면은 미국 사단장이 군단장이고, 하여튼 헤매면은 이 지휘를 잘못하면 무조건 해임이고 갈아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저 아이크라고 웃고 이렇게 이 사람 착해 보이지만 그냥 헤매는 사단장 장군들은 무자비하게 경질시키고, 한국전 후반전에 미군 사령관은 리지웨이 장군도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이 무능한 지휘를 잘못하고 이 전쟁에서 패한 사단장을 그냥 가차없이 경질시키고 바꿨습니다. 저 사진은 시진핑 주석과 인민해방군 장군들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거기서 제일 강조한 거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장군의 능력보다는 아까 러시아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충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국군의 하드파워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세계 6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군, 우리의 젊은 용사들의 소프트파워는 어떨까요? 이거는 여러분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